전직 검사시죠.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현직 변호사이자 차기 총선을 노리고 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김용남 전 의원도 차기 총선 노려요. 아, 예전에 했잖아요. 네. 하셨으니까. 네. 아, 그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웃을 분위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말이죠.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은 됐습니다만 네, 이탈표가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내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 지도 체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아마 좀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권 무효 정도는 아, 내가 뭐 조금 할 수 있겠다 네, 할 수 있는데 찬성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 처음이고 그리고 당 대표에 대한 신병에 대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만약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그 이탈표를 네, 법리적인 선택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떤 개파적인 선택으로 보세요? 저는 정치적인 선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 나왔을 때도 네, 그때는 사실은 집에서 돈 꾸러미가 발견되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어찌보면 약간 고립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에서 대처를 또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변호사들도 어찌 보면 막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고 이래서 본인이 혼자 이제 대처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대표 체제가 유지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의 이해관계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다 관심은 사실 내년 총선에 가거든요. 내년 총선이 어찌 보면 누가 이제 공천을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당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거의 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정치적 판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예상과 다르니까 뭐 당내에서 이탈표 분석하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뭐 당내라기보다는 이제 당원들이 아마 제가 보니까 SNS상에서 이제 명단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의원들한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이나 당원들한테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결국 이제 뭐 내용이 심각해질 텐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아주 기분 좋게 바라보고 계시겠군요. 기분 좋지 않죠. 사실은 오늘의 이 사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치명상인 거는 틀림없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기입니다. 예? 위기죠. 왜죠? 아니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오래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게는 좋을 게 없죠.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야 총선에 좀 유리한데 지금 보면 올 여름까지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마음이 진짜였으면 이번에 왜 부결에 표 안 던졌어요? 아니 우리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탈표가 많이 나올 줄 모르고 왜냐하면 전부 다 합쳐봤자 121표 정도가 계산상 가능한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끼리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매번 반복하는 야당 탄압이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40표 정도의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조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으로 팔아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 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설명이 15분이었는데 거기에 스모킹건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스모킹건은 없었죠. 없었다고 아까 말씀처럼 보니까? 뭐 핸드폰 영업사원 뭐 시험 냈다 이런데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아, 한동훈 장관이 드디어 정치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법무장관님 예전 같으면 짧은 문장으로 법리적인 것만 쭉 얘기하면 돼요. 이 비유 표현이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상대라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여론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얘기하면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치적 표현이었다. 그렇죠. 정치적 표현은 맞는데 본인이 일단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네. 또 한 가지 뭐냐면 아 내가 이재명 대표를 잡는 사람이다. 이제 아.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여당 내에서 본인의 어떤 공간을 찾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싸울 사람 나다.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라 보지 그걸 한동훈 장관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네. 내가 싸우겠다. 약간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보탤 말이 없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동의해요? 사실은 그 이야기에. 어 네. 아, 그래요? 네. 오. 법무부 장관이 15분 정도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없었죠. 어. 야, 이 이견이 없어요, 이게.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 저희가 이제 앞선 시간에서 이제 검찰이 네.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오게 된다,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그러면 다음번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 다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시점쯤에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기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건 간단해요. 그냥 비회기 때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회기를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연장하지 말고 비회기를 잡아놓으면 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간단한 네. 겁니다. 권성동 의원도 그렇게 했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는데 네. 이번에 이탈표가 조직적 이탈표로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적 이탈표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 좀 얘기는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뭐 그전에도 이제 SNS에 막 사진도 돌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러시나 구심점이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그까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네. 그냥 개인적으로 다 맡겨놓진 않았을까.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그 세력이 대표 사퇴론을 또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결국은 당대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아까 말씀처럼 이제 총선에도 본인들의 어쨌든 공천이라는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찬성이라든지 기권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야, 민주당은 정말 어지럽겠군요 앞으로.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에 어떤 특장점이 있고 알고 봤더니 아들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전학처분까지 받았고 아버지는 2차 가해성 소송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막 돌다 보니까 하루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 몰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다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KBS 보도에서도 고위 검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보도가 딱 돌면 검찰청 안에 기분이 소문이 딱 퍼지게 돼 있어요. 2018년 보도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네. 인권감독관의 아들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 그 검찰청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죠. 저는 그거를 근데 몰랐다라는 게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에 임명으로 처리돼서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뭐 계셔보셨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요, 부장 이상 경제할수록 언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언론에 무슨 보도가 나는지 본인 수사라든지 아니면 신변에 대한 게 보고도 하게 돼 있고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보도가 났는데. 그 당시 지검장도 모르고 그 당시에 사차장도 모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다 몰랐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이 정도면 기관장 보고까지도. 아, 당연하죠. 아. 안 됐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보다 그 이후의 대응 방법이 네, 더 그렇죠.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계속 이어가면서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네.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는 이제 네. 학폭위원장 맡으신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랬어요? 학폭이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까? 많지는 않죠. 네. 저도 고등학교 학폭위원장 몇 년 했는데요. 학폭위 구성이 거의 한 10명이면 한 7, 8분이
학교 관계자들이에요. 어. 그럼 다 안단 말이죠. 어. 누구인지도 다 알고. 예. 그런데도 전학 조치를 했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재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반성을 하는지 그 학생한테 사과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상담도 예.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학으로 하고 그걸 또 이의제기하고 그다음에 재판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직분으로 이렇게 대법원까지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검사로서 했다기보단 물론 법조인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네.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검사 직무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는 사실은.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있는 검사인데.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검찰청에서 네.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행정소송으로 전학 처분이 계속 늦어지면서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고 늦어지면서 이제 한 공간에 네. 계속 같이 있어야만 했던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공직 후보자 질문서에 학교폭력 질문을 추가하겠다 이런 뭐 대책도 내놓기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좀 엉뚱한 처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지금 경찰청장이 추천했다는데 추천하는 사람은 법무부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에서는 아 우리는 뭐 그 기재한 게 잘못했으니까 몰랐다 그러는 거고 결국은 그 후보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 써놓았으니까. 근데 검증이라는 거는 본인이 쓴 것만 검증하면은 그걸 굳이 뭐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을 가져갈 때 네.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겠다. 네. 질문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검사들이 잘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한 거거든요. 네. 검증했는지 안 했는지 답도 안 해요. 그다음에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뭘 하겠습니까? 네. 근데 더구나 또 본인하고 연선 동기고 그 대리한 분도 연선 동기라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검사 출신 동기들이 이렇게 100명 안 됩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알아요. 이 당시 이런 보도 난 걸 몰랐을까요?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각을 틀어서 요거 국가수사본부장. 네. 이게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까지 검사 출신이 가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 학폭과 네. 관련 없이. 다음에 또 검사 출신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전문성의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경찰은 사실은 수사 업무는 경찰이 맡고 있는 전체 업무에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경호, 교통, 정보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고 특히 경찰 수뇌부로 올라갈수록 수사 전담 부서에 근무했던 경험은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아요. 검사들은 수사만 하거든요. 뭐 검사가 정보나 교통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검찰을 경찰보다 위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인정해서라기보다는 네. 어떤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이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경찰의 국수본부장에는 경찰 출신이 장기적으로는 네. 능력을 좀 배양해서 가는 알겠습니다. 게 맞겠죠.